비가 와서 갈 수가 있을까 물어봤다. 안녕하십니까, 조태드입니다. 아까 잠깐 그림에 나왔겠지만 비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고 다음에 올까 했는데 비가 또 그쳤어요 지금. 그래서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다음에 다시 와서 오늘 이후에 여기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고, 아 여기 서울 너무하네.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조금만 더 가보고, 지금 스탬프는 하나 찍었어요. 지금 숭례문 스탬프는 찍었고, 이제 위치 허니시 여기고, 도님은 지나가면은 이제 인왕산 올라가는 길이니까 한번 거기까지 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늘도. 왔으면 그냥 가야죠. 못 먹어도 겁니다. 배제 어린이구나. 자, 정동극장 옆을 지나고 있고요. 정동길이네요. 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거는 오히려 날씨가 흐리니까 덥지도 않고 시원해서 좀 좋네. 오히려 걷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조금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지니까. 근처에 가면은 자동으로 도장이 찍히네. 도님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도님은 박물관 마을. 네, 여기 오셔서 마을 안내소 옆에 있는 데서 도장 찍습니다. 도님은 쭉 밀어놓고 빡샤. 에이, 잘못 찍었네. 지금 저희가 숭례문을 지나서 도니문까지 왔고, 이제부터 조금 빡센 코스일 거예요. 저기 말바위 앞 백악 숙정문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해야 지나서 흥인지문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남산을 지나서 다시 숭례문으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여기서 정비 조금만 하고 이제 앞으로는 도장 찍을 일 없으니까. 오늘 이게 다 돌면은 8시간 코스래요. 근데 또 8시간을 꽉 채워서 가기에는 좀 그렇죠. 우리는 조금 일찍 도는 코스로 해서 서둘서둘 해서 걷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강북 삼성병원을 왼쪽으로 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인왕산으로 올라갑니다. 아, 아파트 진짜 많다. 아파트 공화국이에요. 근데 아파트가 편해 살기.
한양도산 손성길. 저희가 인왕산 정상인 것 같아요. 2km만 올라가면 된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지 2km랑 산으로 갈 때 2km는 완전히 다르죠잉? 저 발목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다이소에서 스포츠 테이프를 사서 테이핑을 했습니다. 발목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어떻게 유튜버 보고 잘 따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발목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 어디요 위치가. 민가로 내려왔네요. 유튜브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쭉 같은 길이면 상관이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골목 같은 데로 들어와.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뭐 어플 켜서 따라가면은 뭐 되는데. 유신빌라, 유신빌라에서 우회전 한양도성 순성길 표시가 있죠. 그리고 나와서 삼거리에서 좌회전 그러면 상록수 어린이집. 이거 얼핏 본 것 같아 유튜브에서. 인왕산 정상 1.6km. 뭐야 400m 벌써 왔어? 한양도성 내부 순성길과 외부 순성길이 있어요. 자 올라갑시다. 저희 뒤에 저 뒤에 아저씨 그냥 외출 복장으로 오셨는데 저랑 같이 순성길 표지판 보는 거 보니까 순성길 가시려는 것 같아. 근데 너무 편하게 입고 오셨어. 저분은 저를 보면서 그러겠지. 동네 뒷산 오면서 뭐 이렇게 챙겨 입었냐. 저는 순례길 때문에 짐을 싸갖고 왔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성벽에서 통하는 길이 있네요. 그래도 여기 온다고 유튜브를 몇 번 봤어요. 여유있게 한 8시간 잡더라고. 그리고 저는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면은 초반이 빡세고 이제 후반부 가면은 조금 쉽고 근데 이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은 초반에 실실 걸으면서 피치를 끌어올리고 막판에 탈탈 털린다. 근데 대부분 초반 코스를 추천하시더라고요. 경사가 심하니까. 반대로 오시는 분들은 경사가 심한데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온다네요. 가장 좋은 거는 코스 하나씩 도는 건데 저는 순례길 준비를 하는 겸 해서 온 거니까 천국의 계단을 곧 탈 것 같아요. 힘은 드는데 멀진 않아. 와, 계단이 많네. 이게 쳐다보면은 이 압도돼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만 보고 가. 저기 남산이 보이죠. 이렇게 돌아서 남산타워 옆에 지나와야 돼. 와, 꽤 머네. 한 18km 된다고 하던데.
6일 따라 올랐습니다. 산은 이 맛에 오는 것 같아요. 봐봐요. 장관이 산. 너무너무 멋있지. 능선을 따라서 쭉 북악산 해서 쭉 가는 것 같아. 저 산 넘어서 이렇게. 잠시 정비를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창의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카메라 잡았어. 떨어지고. 대박. 아직 순발력 죽지 않았어. 지금 한 1시간 정도, 한 56분 걸었고 2.8km네요. 반도 안 왔어. 더워서 단발 벗었는데 입었다 벗었다 해야 될 것 같네. 산이라서 쌀쌀해. 아, 근데 힘들다고 하기에는 좀 약했어. 체력이 조금 좋아진 건가? 이 성벽에 가로막혀서 잘 안 보이는데 대충 성벽 너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성벽 길이에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창의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창의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창의문 가겠습니다. 네, 현위치 인왕산에서 내려왔고 창의문까지는 1.2km. 계속 내려가는 길인 것 같아요. 내려가다가 뭐 잠깐 올라오겠지. 야, 이쪽으로 올라오는 분들은 그래도 빡세긴 하겠다. 한양도성 순성길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9시 58분이고요. 3.17km 걸었네요. 한양도성의 부부소나무랍니다. 열리지, 맞아. 열리지라고 하지. 그러네. 여기에 이렇게 붙었네. 와, 열리지. 신기하다. 한 나무가 죽어도 다른 나무에서 영양분을 준다고? 조금 잔인한 거 아닙니까? 보내줄 수 있을 땐 보내줘야지. 끝까지 죽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아, 좀 그러네.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아까 청리문 앞에서만 해도 엄두가 안 났어. 사람도 엄청 많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출근길 러시아워를 겪어본 게 진짜 오랜만이니까. 와, 그래서 이거 그냥 그만 하지 말까? 다음 주에 올까? 내일 올까? 이렇게 미루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가 뜨고 비가 그치고 그래서 오늘 날씨가 이래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딱 좋네요. 잘 왔습니다. 와, 그림같이 예쁜 집이 있네. 와, 청설모 보이세요? 청설모? 잠깐 내려와야 되나 봅니다. 창의문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길을 건너시고 내려와서 군부대가 있어서 어차피 저쪽으로 못 가요. 창의문 방향이 써있죠? 창의문? 그러면은 길을 건너고 차 오는 거 잘 피해서 이쪽으로 가면 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저쪽으로 올라가면 창의문 가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길은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윤동주 시인의 언덕? 영혼의 터.
서시. 다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저게 창의문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돌아서 가야겠네. 길을 하나 건너고 창의문 안내소 쪽으로 갑니다. 창의문. 이 길을 따라 올라가야겠네. 창의문을 지났고요. 이제 숙정문 쪽으로 가는 고갯길로 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랑 연애할 때 북악산 뭐 이렇게 그때 처음으로 뭐 열린 코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약해가지고 왔는데 정상에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날다람쥐처럼 뛰어내려와가지고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그때 만약에 바지에 지렸으면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그럼 육아휴직도 못 쓰고 그럼 산디아고 슬래킹도 못 가고. 나비효과야 나비효과. 발목 테이핑한 게 좋네. 효과가 발목이 꽉 잡아주니까 좋네. 그 단점은 매일 붙여야 되고 매일 저녁에 떼야 되고, 그쵸? 씻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릎은 보호대를 샀고, 종아리는 제 생각에는 카프 슬리프? 종아리 보호대? 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종아리가 땡기네. 그리고 발목은, 그러니까 힘든 코스 몇 군데만 테이핑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말을, 인진지를 신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목 테이핑을 하고 인진지를 신고. 지금부터 경사가 심하여 겁주네. 이미 힘든데 머리가. 아, 머리 너무 쬐는데. 머리 너무 쬐. 머리 아파. 두통이 와. 안 되겠어. 군사시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촬영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래만 보고 할 말만 빠르게 한 다음에 빠르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치는 너무 예쁜데 혹시나 그래도 위법한 행위는 할 수 없잖아요. 자, 숙정문입니다. 여기가 숙정문. 네, 숙정문에 도착했고요.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스탬프는 숙정문에서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바위 안내소로 가야 스탬프가 있다고 합니다. 방금 네이버로 찾아봤네요. 그 아래로 내려가시면 안 되고 그냥 이 길 따라 도성길 따라 쭉 가시면은 스탬프 찍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만 가도 어플에는 스탬프가 찍혀요. 근데 이제 지도에다가 도장 찍으실 분들은 말바위 안내소까지 가셔야 됩니다. 도장을 이제 세 번째 도장입니다. 아, 찍혔습니다. 지도 수령하고 스탬프 찍었고. 아, 인증사진 모두 필요하대. 공공서비스 예약도 해야 되고. 우리는 도장만 찍는 걸로 해서 인증사진은 생각도 못했네. 어쨌든 저는 뭐 체력 훈련을 목적으로 이 길을 온 거니까 스탬프는 재미로 찍는 거고 저는 당당하게 스탬프만 찍고 돌아가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이제 27일인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완주를 했어요. 산티아고 슬리키 프랑스 길을. 이제 산티아고 성당에서
완주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완주증을 안 받더라고. 저는 못해요. 저는 이미 가지도 않은 길인데도 그 고생을 했는데 증거를 남겨야 된다 생각이 강하거든. 그래서 저는 돈이 들어도 완주증서 받을 겁니다. 자기는 이 길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어차피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 여행의 목적지가 끝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걸 들고 다니는 것도 짐이다 이거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난 안 된다. 아,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 올라왔어. 여기서 와령공원 쪽으로 빠져야 돼요. 이상한 길로 내려가게 시키더라고.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말바이 사무소 지나서 와령공원 쪽으로 빠지는 길로 나오셔야 돼. 성곽 바깥쪽으로 해화문 방향. 저기 보이시죠? 우리가 해화문을 가야 되니까 해화문 방향 와령공원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쪽에 군부대가 있어가지고 막혔어요. 그리고 아랫길로 빠지게 만들더라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그래서 잠깐 헤맸다가 다시 이 길로 왔습니다. 와, 여기 길 좋네요. 여기도 성벽을 저렇게 쌓아놓으면은 진짜 조선시대에는 그 사대문을 빼고서는 한양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저렇게 쌓아놨으면 사극 같은 거 보면. 아니 왜 한양을 못 들어가가지고 몰래 들어갔다 몰래 나오면 될 텐데 왜 마패가 필요하고. 그런 생각 했었는데 아 직접 와서 보니까 한양 도성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아 진짜 들어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 평생 서울 살아도 여기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 무릎이 이제 아프네. 이제 근데 순례길에서는 무릎 보호대도 할 거고 이제 스틱도 쓸 거니까 지금보다야 좀 낫겠죠? 해화문 가는 길입니다. 저녁에는 여기 불 들어오면은 근사하겠다. 이제 해화문으로 가려면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는군요. 아, 길 잘 해놨다. 지금 현재 시간 11시 50분이고 8.9km. 거의 절반 왔습니다. 다시 도심으로 내려왔습니다. 옆에 이쪽이 서울과학고고 저 뒤에 유명한 왕돈가스 집들이 있는데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쭉 갑시다. 쭉쭉쭉. 저기 남산이 보이네요. 남산을 지나가야 끝나는 겁니다. 오늘은 남산 넘어가야 숭례문이 나오니까 오늘 출발점이죠. 아, 길을 잘못 들어서 조금 돌았어요. 저 해화문이 저기 있네. 해화문을 지났고 이 길을 건너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한양 도성길 시작입니다. 아, 이제 낙산공원으로 올라갑니다. 낙산공원을 지났고요. 아, 저기 남산이 보이는 남산타워. 남산타워가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네요. 오늘의 여정도 끝나간다는 뜻인가요? 그럼 자막에 이렇게 아직 멀었어 이 녀석 나오겠지. 두산타워 저기 동대문 DDP. 어, 다 왔네. Like no ability to follow me being like can we parse the reasoning on this? Can we like parse? 바나나 남은 거 먹었고 토마토도 먹었고 과일 스위치도 먹었고 이제 좀 쉬었어. 그래도 좀 풀고 다시 가야죠. 봅시다. 관광지라서 그런지 외국인이 많네. 와,
발가락도 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운동 부족이다. 운동 부족이요. 이쪽 길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흥인지문 동대문이죠. 동대문 거기서 마지막 스탬프를 찍습니다. 현재 시각은 거의 1시, 1시고 12.38km 걸었고 3시간 48분. 스탬프 투어 완주했네요. 남산으로 넘어가면은 오늘의 일정 끝납니다. 마지막 스탬프입니다. 이미 낙산 내려올 때 어플에서는 최종 인증했다고 떴어요. 완료. 다 찍었습니다. 숙례문, 도니문, 숙정문, 흥인지문. 근데 이제 마지막 코스를 가야죠. 어차피 저는 남대문을 가야 서울역으로 해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코스 남산 구간 가보시죠. 광희문 방향으로 갑니다. 광희문 두산 두타 그리고 밀리오레 그리고 여기가 헬로 APM. 엄마랑 동생이랑 옷 사러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랑 와야 네고가 되니까 우리 애들끼리 오면은 네고를 안 해줘. 광희문입니다. 광희문은 삼각길 쪽으로 올라가고 이제 이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가겠죠. 장충동길로 해서 현재 시각이 13시 40분 거의 2시 다 됐네. 4시간 20분 계속 가보시죠. 이쪽이 성곽 멸실 구간이래요. 일제강점기 때 또 일본 놈들이요. 그쵸? 엔타워 길입니다. 남산 지역. 여기도 은근히 부자들이 많이 사나봐. 집들이, 와, 집들이 으리으리해. 정원이랑. 와, 조용하니 좋네요, 이 길이. 서울 아닌 것 같아. 아주 조용해. 와, 그래서 성벽이 저기까지 쭉 돼 있어. 안쪽으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깥쪽으로는 조금 왔고요. 안쪽으로 해서 네, 성곽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 성곽을 기준으로 이 옆으로, 양옆으로 갈라진 길이 있는 지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길은 성곽 바깥쪽으로도 걸을 수 있고 저렇게
성곽, 성곽 안쪽으로도 걸을 수 있고 이거는 알아서 취사 선택하시면 된다. 막판으로 오니까 속도가 안 나네요. 지금 16km 정도 걸었고 이게 18km 컸으니까 한 2km 남았는데 속도가 안 나. 무릎도 아프고 빨리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4시간 49분. 아직 멀었어. 이 녀석아 나오겠지. 야,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쪽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골프 연습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국립 해오름극장 앞으로 해서 남산공원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길은 건너야겠죠? 길 건너고 남산공원으로 해서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근데 아직 계단이 한참 남았네. 남산타워 지났고요.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우, 관광객들 진짜 많네. 와, 무릎 진짜 아프네요. 와, 씨. 와, 계단 못 내려가겠어. 무릎 보호대도 했어요. 닥터콜린스 무릎 보호대. 근데 아프기 전에 해야 돼. 무릎 보호대는. 큰일 났다. 열심히 내려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만 내려가면 끝이에요. 이런 성곽길을 오늘 걸은 거죠. 무려 6시간 동안. 오늘 또 하나 배웠네요. 또 무릎 조심하자. 와, 무릎 두 개가 다 작살났습니다. 무릎을 강화하던지 무릎 보호에 만전을 가하던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와,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무릎에 대한 거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산을 좀 험하게 타긴 했어요. 근데 그거 치고는 너무 많이 털려가지고 아, 내려올 때 많이 고생했네. 남산에서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지금 21km. 몇 시간 걸렸어? 6시간 20분. 남대문이 보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왔던 그곳. 지금 현재 시각 4시입니다. 거의 4시고 6시간 30분 걸렸네요. 21.74km. 중간에 조금 헤맸어요. 밥도 먹었고 그거 뭐 뺐는데 시간으로는 어쨌든 뭐 21km 정도 해서 여태까지 했던 순례길 준비 중에서 제일 오래 했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기묘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기운이 없어. 집에 언제 가죠? 집에 뿅 갔으면 좋겠네. 택시 타고. 그럼 그때까지 몸 건강히 잘 계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